오늘 이 자리에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제가 시작에 앞서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일기 쓰십니까? 일기 쓰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번엔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다이어리 쓰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어디 가시나 희한한 건 뭐냐면 일기 쓰시는 분보다 다이어리를 쓰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일기를 영어로 하면 다이어리죠. 근데 우리는 다이어리 쓰세요 하면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데 일기 쓰세요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어렸을 때 일기를 숙제로 하는 것도 싫고 쓰는 건 너무 어렵고 또 기껏 쓴 일기에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불쾌하고 정말 부담스럽죠. 근데 그 일기에 대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일기가 오늘 여러분들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고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고 내가 세운 목표와 계획을 더 성취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자기개발 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임산부와 아기 엄마들의 일기를 실제 태교일기와 육아일기를 책으로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굉장히 우연한 기회였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미니홈피 기억하시나요? 네, 지금도 있긴 하죠. 약 10년 전에 2005년도에는 미니홈피가 이렇게 좀 트렌드가 꺾이면서 블로그가 뜨기 시작했죠. 그 당시에 놀라운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한 가지는 아기 엄마들이 거기에다 일기를 쓴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그 일기를 백업을 하거나 어떻게 소장할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 일기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죠? 아, 그래서 이 일기를 만약 책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서비스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총각 4명이서 일기 출판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기를 출판하기 시작했고 여기 보시면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 나란히 엄마의 육아일기를 책을 이렇게 행복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권의 육아일기를 출판해서 우리 아이의 역사책을 우리 가정의 역사를 책으로 소장하고 있습니다. 돌잔치 때 전시도 하고요. 우리 아이가 언젠가 글을 배워서 이 일기 읽게 되겠죠. 저는 이 사업을 10년 동안 하면서 일기가 단순히 우리가 반성을 하거나 오늘 되돌아보거나 그냥 단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굉장한 자기개발 도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일기를 쓰기 시작하신다면 행복한 일기를 쓰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좀 불행한 일기를 쓰고 싶습니까? 그렇죠. 행복한 일기를 쓰고 싶죠. 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행복하다. 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손 드셨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복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행복하고 싶지만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를 만약에 알고 있다라면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에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두 아파요. 우리 모두가 아프지만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 아파요. 왜 아플까요? 전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전 세계 의학 사전에 화병이라는 이 단어가 정식으로 인정이 돼서 사전에 등재가 됐어요. 반만 년 역사 동안 얼마나 침략을 당했는지 얼마나 고통을 받고 화를 참고 쌓아놓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대물림돼서 이것이 우리는 이제 빨리빨리 욱하고 화내는 한민족의 병이 돼버렸어요. 오죽하면 한국 민족 문화 증후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한국 사람들만 유독 많이 걸리는 신경 증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 화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구나. 아,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화를 잘 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화에 대해서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유전학적으로는 우리 화를 잘 낸다. 그렇다면 환경적으로는 어떨까요? 우리의 가치 기준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한테 관심이 많으세요? 남한테 관심이 많으세요? 남한테 관심이 많죠. 우리는 저희 자신보다 나보다 남에 비교했을 때 의존하는 삶을 많이 살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집 아이보다 공부를 잘해야 돼요. 나는 500만 원만 벌어도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5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래서 행복하고 있는데 내 친구가 700만 원을 벌어요. 그럼 갑자기 속상해지죠. 제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요. 무이자 할부에다가 특가에 사은품까지 받아서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딴 사람이 더 싸게 샀어요.
그럼 슬퍼지죠. 게다가 금메달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는 당연히 행복하지만 동메달 딴 사람도 굉장히 행복해요. 왜? 그거라도 받은 게 어딥니까? 그렇죠? 그런데 은메달 딴 사람은요 생각이 많아요. 왜? 바람만 안 불었어도 내가 그때 딴 생각만 안 했어도 금메달 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교라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거는 저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남과 비교를 함으로써 나 스스로 저주를 걸고 남에게도 저주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는 게 힘들어요. 화병 유전자는 가지고 있죠. 그러다 남하고 비교하죠. 나를 비교하죠.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화가 나는 환경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화가 났을 때 우리는 이 속상한 마음을 어디다 털어놓죠? 보통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떱니다. 근데 수다를 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속은 좀 풀려요. 하지만 이렇게 돌았으면 내 스트레스의 원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조금 기분은 좋아졌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뭔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냐는 거죠.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행복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어디서든 제가 원할 때 그 이야기를 들어주냐는 거죠. 그러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일기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기는 언제든 쓸 수 있거든요. 언제든 쓸 수 있기 때문에 일기는 발설과 배설이에요. 우리가 다 이야기하고 나면 속이 다 시원하다, 후리하다 이러죠. 이건 배설이 되고 발설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상할 때 그 마음을 누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기에다가 언제든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쓰다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제가 만나는 임산부와 아기 엄마들은 임신 우울증이나 산후 우울증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아기를 낳는다는 두려움, 출산의 두려움, 아기는 잘 태어날까? 아기가 태어나면 돈이 많이 들 텐데. 게다가 아이를 낳고 나면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서 이 호르몬 때문에도 이 우울증이 걸리기 쉽습니다. 게다가 아이를 키우면서 교육에 관한 스트레스, 금전적인 문제, 많은 스트레스가 있지만 이걸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오랫동안 일기를 쓰시던 엄마들이 우울증이 호전이 되고 우울증이 치료가 되고 우울증이 예방되는 걸 제가 목격하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일기를 썼는데 우울증이 치료가 되다니 이건 너무 놀라운 거였습니다. 엄마들이 하루하루 내가 외로웠던 거, 아이한테 실수했던 거, 그 아이한테 내가 좀 더 잘할 걸,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막 엄마가 돼서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나의 정말 그 아쉽거나 오늘 있었던 화가 난 것들을 쓰기 시작하면서 엄마들이 변하는 겁니다. 분명 말씀드렸죠. 우리의 화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아기 물건을 사도 남의 물건하고 브랜드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는 많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걸 일기에 쓰다 보니까 엄마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쓰면서 내가 내일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스스로 솔루션을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더 나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울증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많은 엄마들이 이런 회복을 하는 걸 목격하게 되면서 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선생님, 일기를 쓰는 게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너무나 명쾌하게, 당연하죠. 전 놀랬습니다. 그거는 정신과에서 환자들을 좀 더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쓰기 치료라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쓰기 치료는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자기 스스로를 털어놓게 만들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일기는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학생들하고의 어떤 부딪힘이 있고 학부모와의 부딪힘이 있고 동료 선생님들과의 부딪힘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학부모님들은 자녀하고도 잘 안 맞고 선생님하고도 잘 안 맞고 교육에 대한 스트레스, 교육 비에 대한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런 부딪힘을 당합니다. 학생들은 성적에 대한 부딪힘, 그리고 이성 친구에 대한 부딪힘, 미래에 대한 부딪힘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부딪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근데 고민이라는 건 신기하게도 하면 할수록 빠져들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더 신기한 건 생각이라는 것도 없는 일까지 만들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하게 만들지 생각의 본연의 그 자체를 보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글을 쓴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은 생각과 고민, 감정과는 다르게 있는 그대로를 쓰게 만들고 바라보게 만드는 객관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우린 단순히 되돌아본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일기를 쓴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정말 되돌아게 만들고 나를 만나게 하는 방법인 거죠. 즉 우리는 일기를 쓰면서 해서 나를 만나는 명상이 되고 나를 치유하는 치료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 그 재미있는 이야기, 아니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죠. 놀라운 발견이니까요. 한 엄마가 마트에 아이와 함께 장을 봐옵니다. 장을 봐온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그 엄마는 열심히 움직입니다. 저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열심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요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아이가 장난감을 탁 던집니다. 엄마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아이한테 야! 너 왜 장난감 던져? 엄마 맞았잖아! 아프잖아! 놀랬잖아! 아이는 울기 시작합니다. 뭐 항변도 못하고 막 웁니다. 엄마는 혼내기만 합니다. 드디어 저녁이 됩니다. 엄마는 다행히도 일기를 쓰시는 분이었어요. 아이가 장난감 던진 건 놀랬지만 하루에 있었던 일을 일기를 쓰다 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우리 아이가 나한테 그걸 왜 던졌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왜 던졌냐고 물어는 봤지만 아이는 우느라고 답변을 못했어요. 그래서 일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던진 이유가 있지 않을까? 내일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어제 엄마한테 장난감 왜 던졌어? 놀랍게도 엄마가 나 안 쳐다봤잖아. 즉 마트를 갔다 온 다음에 장 본 걸 치우고 분리수거하고 빨래 뭐 하고 정리하고 요리하고 반찬 하느라고 아이가 엄마 잠깐만 한참 뒤에 엄마 야 잠깐만 엄마 바쁜 거 안 보여? 이런 지 두 시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 없죠. 물론 장난감을 던진 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는 그걸 그 분노를 표출할 방법이 마땅히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장난감을 던졌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죠? 우리는 항상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 자체의 일에만 집중을 해요. 그 감정에만 집중을 해요. 그게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아니 생각을 못하죠. 생각은 하긴 해요. 하지만 그 다른 관점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오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부딪힘이 있어요. 하지만 그 부딪힘을 정말 감정에 빠져서 분노하거나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거를 깊숙하게 그게 왜 그랬을까? 한번 여유 있게 한번 그거를 객관화시켜서 되돌아보는 일을 하셨나요? 보통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하루를 반성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반성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오늘 나쁘고 불쾌했고 화가 났던 일을 정리를 하고 되돌아보고 왜 그랬는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보질 않고 그냥 감정에만 빠져가지고 다음날 넘기는 거죠. 그렇게 감정을 또 넘기면 그건 회복이 되지 않고 치유가 되지 않고 쌓이고 쌓여서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벌어진 일에 대해서 그걸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걸 다른 관점으로도 보고 생각과 감정보다는 그 있는 사실, 나에 대해서 우리는 화가 나는 사람인데 그 화를 통제하고 화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화를 좀 더 태연하게 바라보는 자세 그리고 내가 남하고 비교당하고 내가 남하고 비교하지 않았는지 그거를 되돌아보면서 정리를 한다면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쓰는 게 쉬울까요? 우리는 보는 건 쉬워요. 보는 건 쉬운데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건 뭘까요? 본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건 뭘까요?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건 그나마 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우리 말 좀 잘 못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정말 어려운 거는 말은 할 수 있는데 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쓰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일기 쓰러 가는 거 사실은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들도 사실 글 쓰는 거 잘 못하잖아요. 글 쓰는 거는 우리가 봤을 때 뇌에서는 가장 고차원적인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루하루 쓰다 보면 한 줄이라도 쓰기 시작하면 우리가 정말 한 줄도 쓰기 힘들지만 습관이 되고 매일매일 하루에 10분이라도 쓰다 보면 점점 기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이야기를 꺼내게 되고 내 스스로 그걸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치시겠어요? 이 영상은 내가 과연 일기를 며칠이나 쓸까? 일기 쓰는 거 너무 어렵잖아요. 뱃속에 태교일기를 쓰려고 맘먹은 한 임산부가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일기를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 엄마가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하루하루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이 저 뒤에 도미노를 민 아이가 저렇게 성장했고 43번째 일기가 출판됐을 때 그걸 기념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도미노를 찍으신 거예요. 대단하죠. 이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뭔가 써간다라는 거, 처음은 마음은 힘들지만 뭔가 우리가 습관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위대한 기록물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면 작심삼일과 의지박약을 만나게 되죠.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매니저 있으세요? 비서 있습니까? 코치가 있어요? 우리가 뭔가 바꾸려고 마음을 먹어도, 우리가 아무리 뭔가 계획과 목표를 세워도 우린 바뀌기가 힘들어요. 왜 바뀌기 힘들까요? 변화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치면 다이어트 일지를 쓰는 사람이 다이어트를 더 잘합니다. 가계부를 쓰는 사람이 돈도 더 잘 쓰고 돈도 더 잘 모아요. 꿈을 쓰는 사람, 목표를 쓰는 사람은 목표를 더 잘 성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만 하죠. 생각만 한다는 것은 생각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쓴다는 것은 쓰다 보면 우리의 무의식까지도 전달이 됩니다, 메시지가. 그래서 우리를 오늘보다 더 내일 달라지는데, 우리가 목표를 더 지켜내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일기를 씀으로 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을 되돌아보는 사람은 미래를, 자신이 원하는 더 나은 미래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오늘 일기를 쓰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운 목표들, 우리가 더 행복해지고 싶다면 우리가 화가 났을 때 그냥 화만 내지 말고 화를 일기에 쓰다 보면 왜 화가 나는지, 이 화를 그냥 감정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화를 다스릴 것인지, 내가 어떤 생각에 빠졌을 때, 내가 고민에 빠졌을 때 그거를 생각만 꼬리꼬리 물 것인지, 아니면 글로써 내가 그걸 정리할 것인지, 오늘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세운 목표들, 내가 세운 꿈들을 적다 보면 우린 달라질 수가 있어요. 더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간절히 원하는 꿈이 있다라면, 우리가 간절히 행복해지고 싶다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생생하게 상상하면서 그것을 느낌으로 그걸 느껴가면서 일기에 쓰세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그걸 실천하고 행동하세요. 실수하더라도 그걸 실수한 것을 아,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칭찬하고 응원해주면서 또 쓰세요.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우울하든 행복하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쓰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고 여러분은 보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단 10분이라도 여러분들이 한 줄 한 줄 적어서 그걸 습관으로 만들어 가다 보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내일을 선택하고 만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